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다빈치 디 아티스트도 아니고 다빈치 디 인벤터도 아니고 다빈치 더 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로서의 다빈치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뭐 그렇게 성공 뭐 내용을 여러분들 뭐 쭉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뭐 나름 다빈치가 어떤 뭐 새로운 뭐 혁신을 한다든가 새로운 걸 하는 거 뭔가 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맞게 뭐 요리사일 때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은 다빈치 더 쿡입니다. 보통 이제 뭐 그는 요리사다 할 때 he is a cook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he is the cook이라고는 안 하죠. 근데 어떤 뭐 어떤 사람 이름 뭐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요리사 다빈치 뭐 이렇게 되겠죠. 요리사 다빈치 이런 표현할 때 사람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바로 그 사람이 요리사였다 뭐 이런 의미로 더를 쓴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동격의 명사 앞에 더를 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지나요? 어디서 끊을지 보겠습니다. Leonardo da Vinci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뭐 of all time은 우리가 역대급 뭐 이런 거 역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에 이렇게 해서 뭐 현재까지 이렇게 알려진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진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artists 뭐 이런 거죠.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페인터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일단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be known as가 보입니다. 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뭐 be known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는 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뭐였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였죠.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할 땐 be known to였고요. 그리고 그 말고 be known for도 아니고 be known to도 아니고 be known as는 어떤 자격으로서 알려져 있다. 어떤 자격으로 뭐뭐 우리말 해석은 뭐뭐로서라고 하면 되겠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할 때 as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엉뚱한 거 생각하지 않도록 as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one of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무슨 명사 와야 된다는 점, 복수 명사 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눈에 띕니다. 뭐 be known as, one of, 복수 명사. 뭐 one of 뒤에 뭐 이렇게 최상급이 올 수도 있죠. The greatest painters of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걸 보고 general fact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이런 것 어떤 글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이런 general fact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걸 얘기했어. 그러면 다음 이어질 문장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계속해서 다빈치가 한 일이 많으니까 1, 2번 문장은 general fact가 두 문장 연달아 나오네. 일반적 사실, usual fact, general fact가 연달아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was also가 나왔으니까 also가 나온 순간 뭐 계속해서 흔히 알고 있는 사실 흔히 아는 사실을 계속 얘기한다.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그는 또한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고 음악가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뭐가 많았다. 뭐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탤런트가 많았다. 재능이 very talented 뭐 재능을 가진 하면 very talented한 person이었다는 사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뭐 이 사람이 직업이 되게 많았다는 거 뭐 일단 몇 가지 직업이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직업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화가, 발명가, 과학자, 음악가라는 걸 1, 2번 문장에서 연달아서 뭐 얘가 very talented한 인물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문장에는 뭐 특별히 문법적인 건 없습니다. 어휘적으로 뭐 인벤터나 사이언티스트, 뮤지션 같은 단어들은 다 아실 거고요. 뭐 also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를 좋아하죠. already처럼, just처럼.
오케이. 또한 뭐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부터 좀가 이제 지금부터 진짜 뭐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But very few people, however, 원래 however 위치는 여기 들어가기 원래 정상적이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놓을 수 있다 그랬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뭐 however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만나봐서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접속 부사긴 하지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 뭐 however 말고 뭐 but 일단 뭐 기본적으로 but 같은 거 but very few peopl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On the other hand 같은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very few people know that 뭐 that 나왔네요.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어, 매우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Very few people know, very few people know that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오케이. 그래서 however, 자 very few에 대해서는 눈에 띄죠. Very few people. 자 very few people know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Very few people know 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뭐 그런 얘기 선생님이 문법 할 때 많이 얘기했죠. 뭐 얘기할 때 뭐 a few 하고 뭐 a few 하고 비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이 a little 하고 그 다음에 little도 선생님이 비교했었죠. 뭐 이 뒤에는 뭐 books만 올 수 있다. 반면에 이거 뒤에는 뭐 a little, a little 뒤에는 뭐 money 같은 것들 온다. 근데 little boy 할 때 little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little이 어린이란 뜻도 있죠. little boy 이럴 때 이뜻 말고요. 여기 설명하는 건 양이 적은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소량의 이런 뜻으로서 뭐 적은 돈이란 뜻이죠. a little money. 어린 돈이 아니죠. 소량의 좀 적은 돈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얘들은 표정이 어떻다 뭐 이렇다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얘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옆으로의 공통점은 few 뒤에는 a few든 few든 복수명사 a little, a little이든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공통점은 긍정적 뭐 예를 들어 난 친구가 좀 있어 I have a few friends 뭐 나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였고요. I have a few friends를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도 똑같이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마치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very few people know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that 이하의 사실, that 뒤에 뭐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일 테니까 완벽한 문장이 맞겠죠. that 이하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거의 없다. 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안다 이러고 있는데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는 many people know인 사실인 거죠. many people know this fact죠. many people know that Leonardo da Vinci was 뭐 great inventor 뭐 페인터, 사이언티스트, 앤 뮤지션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very few people know. 그래서 요 표현 자체 통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아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빠트린 거 뭐 이제 뭐 여기에서 뭔 얘기야 여기 초록색 글씨는 뭐 얘기하는 거냐 만약에 이제 이것도 병렬구조인데요. 병렬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뭐 어떻고 어떻습니다 이런 게 세 개 이상을 병렬시키고 싶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 막 여기다가 end 막 넣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and scientist and musician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수능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 맞냐 틀렸냐고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만 end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요. 뭐 very few는 뭐 극소수의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people은 뭐 태어날 때부터 s 안 붙이고 복수형으로 태어난 애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 문장.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두 문장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부터 내가 좀 너희들 거의 모르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왜 끊냐 하면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문장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아직 아까 열어놨던 것 같은데 안 열어놨나?
중3. 선생님 뭐 오늘 뭐 막 올려놨죠. 치유가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 준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리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이름 먼저 얘기하고 더 쓰고 쿡 한다라는 걸. 다빈치 더 쿡. 뭐 이거 쿠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중1,2도 아닌데 얘기할 필요 없겠죠. 다 쿡이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사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첫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역사상 역대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역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하나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뭐뭐로 알려져 있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썼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문장 전체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is가 와야 된단 말이죠. was가 아니고 is known as.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상급 나옵니다. one of 나올 거고요. one of 나왔는데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할 거고 greatest 최상급 나왔고 painter 여기서 조심하라 했으나 반드시 painters. 그 다음에 역대 of all time 이라는 표현. Leonardo da Vinci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그래서 be known as 알아두시고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of all time 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문장도 이게 제너럴 팩트였고요. 누구나 아는 뭐 상식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문장도 다빈치가 very talented person이기 때문에 재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너럴 팩트 누구나 아는 사실 한 번 더 나옵니다. also가 나오죠. he was also 맞아.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뭐 그 다음에 scientist 그리고 마지막에 and 써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and가 없으면 또 틀립니다. and musician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데요. 여기다가 어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한 명이 갖고 있었던 직업인 거죠. 한 명이 갖고 있었던 직업인데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a scientist, and a musicia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한 명이잖아, 한 명. 그러니까 inventor이자 scientist이자 musician이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어를 다 넣으면 이 사람은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명 만들어주세요. 한 명. 여기다가도 어를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뭐 세 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 중에 한 명은 발명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음악가도 있었어. 그러면 they were a great inventor, a scientist, and a musician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한 명이 이 직업을 모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는 한 번만 넣어야 된다는 거. 여기 막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는 찌질한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은 아는 however가 원래 시작되어야 되죠. 이제 내가 니가 모르는 거 얘기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거 몰랐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however가 근데 살짝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very few people know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know가 뭐 뒤로 가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however 이쯤 중간쯤 있죠. very few people however 쉼표 있죠 사이에. 뭐 쉼표 두 번 쓰기 싫으면 however 여기다 갖다 놓고 제일 앞에 however very few people know 해놓고 이제 완벽한 문장 있죠. 완벽한 문장. 또한 다빈치가 창의적인 요리사였었다. 그러니까 that 올 거고요. he was also 한 번 더 쓰나요? he was also 뭐 또한 있어요. he was also 쓰겠네요. that He was also 다빈치네요.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이란 표현. 뭐 쿠커 이런 거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건 뭐 중 1, 2 아니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심화학습에서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7과 걸려 있어? 6과. 오케이.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첫 문장이 뭐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한 역대급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던데 알려져 있는 거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써야 됩니다. no 알려져 있다. 수동태죠. 수동태. is no 알려져 있다. 뭐뭐로써 as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one of the greatest. one of 나왔으니까 복수형이고 of all time.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시제가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건 지금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왜 그럼 과거예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건 과거의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is가 아니고 was가 됐습니다.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선생님, 뭐, 저 음악과였다는 거 잘 몰랐는데요. 그럼 이제 알면 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 예, 근데 요건 몰랐지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접속부사가 한발 가 있는 여기에 있고요. however가 원래는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극소수의 사람만 알다 할 때 very few people know 이렇게 가지고 very few people know 팩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현재 사실이죠. 그 사람 요리사도 했어? 라는 사실, 무슨 사실에, 무슨 시제에 거의 아는 사람 없다? 현재 시제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끌고 왔으니까. that, 다빈치 was also a, 뭐, innovative cook 해도 되겠죠? 뭐, creative하고, innovative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요건 몰랐지. 이제 요런 얘기, 그니까, 다빈치가 요리사였던 이야기 해줄게. 라는 첫 부분, 세 문장 살펴봤고요. 다시, 구체적인 얘기 합니다. 뭐, 1473년에, 뭐, 1473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네요. In 1473. 20-year-old 다빈치가 worked 했다. 뭐뭐로서, 한 번 더 나오네요. As a cook, 요리사로서.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우리 플로렌스, 뭐 영어 발음은 플로렌스인데 뭐 우리 한글 번역하면 이건 피렌체라고 많이 합니다. 피렌체. 원래 플로렌스인데 뭐 뭐 때문에 피렌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473년도에 20살짜리 뭐 20살 먹은 다빈치가 일을 했었네요. As a cook, 요리사로서 어디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뭐 여기는 전치사가 몇 개 눈에 띕니다. 그쵸? 뭐, 뭐뭐로서, as a cook, 식당에서, at a restaurant.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뭐, in, 뭐, 이런 것들. as, at, in 같은 전치사 알아두시고요. 뭐, 얘는 형용사 역할 한다고 봐야 되겠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뭐 그 얘기 합니다. 여기에 이제 years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어. years 하면 왜 안 되냐? 뭐 그는 스무 살이다 이런 표현할 때는 뭐 저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무 살이다. He is 20 years old.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year가 20개나 있으니까 20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형 써야 되겠다. 복수형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시로 연결되어 있으면 20살 먹은 이라는 뭐 덩어리 됐기 때문에 형용사 덩어리 됐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S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20 years냐 20year냐 했을 때 복수형 쓰면 안 된다는 거. 20살 먹은 다빈치가. 자, 뭐 어떤 팩트가 과거에 히스토리컬 팩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1473에 몇 살 먹은 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다빈치가 몇 년도에 태어났게 뭐 이런 거 뭐 1473 빼기 20 할 줄 아니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1453년에 태어나신 다빈치가 20년 후인 1473년에 20살 먹었을 때 뭐로 일을 했냐? 뭐로서? 요리사로서, as a cook으로서.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이탈리아 플로렌스,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 식당에서, 당연히 뭐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겠지. 뭐 박물관에서 요리사로 일하지 않았겠죠.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다라는 과거 팩트 하나 나왔습니다. 뭐 요런 부분, 뭐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 요런 부분 말씀드렸고, 뭐 전치사 몇 개 눈에 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뭐 다빈치답네요. 그쵸? 뭐 어떤 뭐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른 거라 이런 게 아니고 뭐 changed the menu completely 해버리네요. 그 사람 성깔이 대충 뭐 어떤 놈인지 알겠죠.
오케이. 웬 다빈치 그러니까 뭐 주방에 대한 책임을 떠받게 되었을 때 다빈치가 체인지도 바꿔버렸다. 메뉴를 completely 어찌시 왔네요. 어찌시 complete가 ly 없는 complete가 완전한이니까 completely는 완전하게 뭐 하는 일은 체인지를 바꾸며주고 있죠. 어찌 뭐 했다? 완전히 바꿨다. 오케이. 그 외에도 뭐뭐뭐 했을 때니까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as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as는 시간의 as도 있고 reason의 as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as 다빈치 대신 왔다는 사실 뻔하게 보이고요. as 다빈치 take charge of라는 수거가 보이고 있죠. 어떤 책임을 맡다. 시제가 당연히 여기에 took도 과거고 change도 과거고 시제일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when 다빈치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메뉴를 완전히 바꿨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이게 뭡니까? 시간의 부사절이죠? 선생님 뭔 얘기 하려는 대충 감이 오죠? 그쵸? 그럼 일단 칼질 한번 하고 주방 took charge of kitchen 한 사람하고 change the menu completely 한 사람 같으니까 이것도 날라갈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된다? taking charge of the kitchen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앞과에서 배운 뭡니까? 분사구문으로 표현 가능한 표현이죠. taking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 the menu completely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절이라고 하고 절은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뭐 그런 것도 뭐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왜 하다가 말아? 야 일을 할 거면 완전하게 끝을 좀 내라 이 자식아. 됐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피렌체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메뉴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He가 made 했는데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약간 괴식의 느낌이 드는데요? 읽고 나니까 다빈치가 새로운 신메뉴로 만들었는데 어떻지만 어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이죠. simple but 뭐 요런 표현 많이 쓰입니다. 뭐 심플하고 아티스틱은 서로 둘 다 뭐 둘 다 뭐긴 한데 둘 다 형용사긴 한데 느낌이 뭐 같은 느낌은 좀 아니죠. 뭐 단순한데 뭐 옛날 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 때 뭐 예술 작품 보면 그게 심플해 보이진 않죠. 어떤 그림이나 작품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디테일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이 심플하던가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느낌으로 심플한 거하고 아티스틱한 건 서로 뭐 sad 뭐 이런 거 있어. sad but true 이런 거. sad but true.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뉴스 이즈 이런 거. 더 뉴스 이즈 sad but true. 뭐 이런 느낌. 어떤 소식을 그러는데 그 소식이 어떻지만 뭐다? 슬프지만 사실이야. 뭐 sad하고 true하고 뭐 좀 뭐 슬프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서로 이제 좀 뭐 같이 안 갔으면 좋겠는 그런 둘 다 형용사인데 같이 안 갔으면 좋겠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but을 넣어서 어떻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simple but artistic이 전부 dish 얘들도 뭐 얘도 얘를 꾸미고 얘들도 얘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어떻지만 어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하지 어떻지만 어떤 이런 거 할 때 어떤 but 어떤 씁니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듣고 있으면 예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완전히 바꿨다 했으니까 한 가지 메뉴만 뭐 새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양한 메뉴를 만들었는데 다양한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거죠. Simple but artistic dish 중에서 뭐 같은 생선 요리 같은 뭐를 곁들인 with a few carrot slices 뭐 당근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라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생선을 곁들인 그런 단순하지만 artistic한 dishes를 made 했다. 이게 메뉴로 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뭐 여러분 생선 좋아합니까? 저는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때도 많았나 봐요. 이때도 아 생선은 무슨 생선? 빨간 고기 내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맛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피쉬를 내놓으니까. 당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저는 당근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딸내미들도 그렇고 당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딱딱하고 뭐 색감은 좋긴 한데 뭐 이거 색감은 좋잖아. 그러니까 색감은 좋으니까 아티스틱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먹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는 걸 막 곁들여 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 내용은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보면 뭐 아까 드렸던 뭐 어떻지만 어떤 할 때 형용사하고 형용사 사이에 but을 넣는다. 그 다음에 dc가 이제 접시 말고 음식이라는 뜻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럼 전치사 몇 개가 눈에 띄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like는 dc의 예를 들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 with은 생선은 생선인데 어떤 생선 이렇게 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그 뭐를 가지고 with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with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었고요.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도 있었죠. 여기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이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had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겠죠. 가지고 있었던 fish which had a few carrot slices. 뭐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 자른 걸 뭐 우리말 해석은 뭐 당근 조각을 곁들인 생선 요리 뭐 이렇게 돼 있죠. which이 함께 나간단 말이죠. 생선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음식 뭐 dish 위에 올려서 서빙 된다는 얘기니까 전치사 with 같은 거 전치사 몇 개 눈에 띄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나옵니다. 이제 a few 뒤에 이렇게 반드시 무슨 형태 와야 된다? 복수 형태 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이렇게 오면 얘 너 왜 그러냐? 너 a few 뒤에 있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a few 뒤에 복수명사 이런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요게 이렇게 dishes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고안에 꾸미는 말 하나 더 넣어서 fish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생선 조각을 곁들인 생선 요리와 같은 내가 생선 조각이라고 했습니까? 약간의 당근 조각을 곁들인 생선 요리와 같은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어떤 메뉴를 음식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얘가 이제 좀 이 문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뭐 피렌체의 어떤 식당에서 as a cook으로서 요리사로서 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20살이니까 어떻겠어요 뭐 젊고 팩이 있을 때죠. 그쵸?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다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아주 과감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완전히 바꿔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한 변화의 예로서 뭐 이런 거 simple but artistic is like a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했고요. 계속해서 과감한 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7번 문장도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그렇죠. 꽃으로 심지어 장식도 되어 있었답니다. 수동태 문장이죠. 수동태 문장으로 decorate가 장식을 하다였는데 이렇게 B 플러스 PP에서 장식되어 있었다. 뭐 even 이런 걸 집어넣으니까 뭔가 의외의 어떤 물건이 툭 튀어나오죠. even 이런 단어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으니까 뭐 아주 의외의 어떤 물건. 플라워는 먹을 수 일반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전통 뭐 우리나라 토종 식물 꽃 중에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화전 붙여서 먹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꽃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여기에 뭐 생선 요리에 with a few carrot slices 했는 의도가 뭐야? 색깔 좋죠, 색깔. 됐습니까? 색깔 때문에 쓴 거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찾을 뭐 당근만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색감 좋은 꽃까지도 장식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위시 연달아 나오네요. 이런 전치사가 연달아 나올 때 이거 빈칸을 읽고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으로 쓰였죠. 아까 전에 위에 있는 with은 뭐뭐를 가진 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with은 뭐뭐를 가진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여기에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죠. 꽃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뭐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he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완전히 바꿨는데 뭐 피쉬 요리를 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플라워로 장식까지 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커스터머들의 뭐가 나옵니까?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죠. 리스폰스. 리스폰스 뭡니까? 반응이죠, 반응. 커스터머들이 어떤 리스폰스를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시작하는 말이 뭐가 보이냐면 however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however가 있으니까 이 사람 커스터머들이 뭐 satisfied with 했다, dissatisfied with 했다, dissatisfied with 했다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거죠. however가 있는 걸 딱 보자마자 아 뭐 별로였구나, 반응이 response가 bad response, 반응이 별로였구나, response 반응이 별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여기 were 온 건 당연합니다. customers were unhappy. 그쵸? dissatisfied 했단 말이죠. 만족하지 못했다. 왜요? because customers were used to dishes. dishes는 어떤? with big serving of meat.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fish였죠? fish. 그쵸? 다빈치는 뭘 내놨는데? 다빈치는 fish를 내놨는데 뭘 먹는데 익숙했다? 아주 막 다량의 고기를 먹는 거. 소고기, 돼지고기 내놔, 무슨 생선이야! 이러면서 막 걷어찼단 말이죠. 메뉴판 딱 펼쳐보니까 뭐 생선, 당근, 막, 야, 고기 어디 갔어, 고기.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나 고객들은 불만족했다. 왜? 고객들이, 자, 이거 중요한 수거입니다. be used to. 전에 몇 번 설명한 적 있었어요. be used to. 여기서 be used to는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으로써, 왜? 고객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뭐에? 음식들에게, 맞아, 음식들에게. 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에요. because they were used to dishes. dishes는 dishes인데 또 뭘 곁들인 이란 뜻으로, 뭐뭐를 가진 이란 뜻으로, 여기에 있는 요 with a few carrot slices에 사용된 with하고 같은 거지. 요 with에, with flowers의 with하고 같은 게 아니죠. 요소가 똑같은 곁들인. 뭐, big servings of meat. 뭐, 고기가 많이 나오는 뭐 이런 뜻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big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plenty of의 뜻으로 쓰인 거죠. many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big이 뭐 important의 뜻도 있고 large의 뜻도 있고 small의 반대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small의 반대말이 아니고 many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 many servings of meat. 대량의 고기가 제공되는 저 곁들여진 dishes에 익숙했다. 자, 그래 조금 설명할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진행하면 설명을 좀 더 진행하면 일단 이제 계속해서 however 같은 접속 부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however on the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대신 이제 여러분 이제 어휘력이 중요해진다 했죠. 그쵸? 그래서 unhappy랑 바꿨을 수 있는 게 dissatisfied가 있다라는 거. 뭐 한번 어휘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네. 여러분 이제 어휘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만족한 Okay. unsatisfied가 보이죠? unsatisfied. 아, 선생님 아까 전에 조금 헷갈렸네요. 그래서 satisfied의 반대말은 dissatisfied가 아니고 unsatisfied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인 satisfaction 있는데 satisfaction 명사의 반대말은 dissatisfaction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unsatisfaction이 아니고. 그러니까 unsatisfied는 필기해놓고 여러분들이 익힐 가치가 있습니다.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unsatisfied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컨텐트란 단어 만나면 컨텐트가 자신감을 가진 이란 뜻도 있지만 만족한 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unsatisfied 내가 찾은 단어 말고 unsatisfied, unsatisfied, unsatisfied 막 이렇게 나오나? 이게 오예 이거 옛날에 비슷한 말 어딨었는데 이게 뭐야? 불만인 뭐 unpleased 같은 것들도 보이네요. unpleased라든지 뭐 unhappy도 보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discontented 같은 단어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discontented 불만인 콘텐츠 여러분들 만나보면 콘텐츠 자신감이 있는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discontented라는 단어도 불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어휘력이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However, customers were unsatisfied, uncontented. Because customers 대신 왔고요. 고객들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were used to, they were used to dishes with, 전치사 with, 뭐를 곁들이, 뭐가 함께 나오는, which had, Because customers are used to dishes which had, that had big servings of meat 했고요. 왜냐면 뭐 내용상 여기에 이제 미트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 피쉬가 아니고 베지터블스 아니고 고기 먹는 거에 여기에 뭐 엉뚱한 다른 거 육류가 아닌 게 오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의미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be used to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건 뭐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 자꾸 뭐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써먹지 왜 자꾸 오케이. 왜 이렇게 느려 배달 안 시켜 먹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 본다면 이 뜻이면 be used to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 be accustomed to입니다. be accustomed to 얘도 익숙해진이고요. 얘도 익숙해진입니다. 얘도 익숙해진이고요. used to, accustomed spelling 조심하세요. accustomed accustomed 익숙해진 같은 의미다. 조심해야 될 거 전에 얘기했는데 이 to는 전치사의 to라고 했습니다. 전치사의 to. 이걸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좀 이따가 봅시다. 일단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나본 적 있습니다. used to do. used to라는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used to라는 조동사가 또 있기 때문에 do가 동사 원형이면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used to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e used to가 어떻게 쓰일 수도 있냐면 be used가 예문을 만드는 게 낫겠네. people use 할까? people use 뭐 할까? people use 뭐 옛날 사람들 하자. 옛날 사람들 뭐 이런 표현 간단하게 뭐 people use dogs to prevent themselves. prevent 이상하네. protect가 낫겠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했었다 이용했었다 뭘 이용했다 그렇죠 개를 이용했다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사용했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수동태 만들어 보면 개들은 뭐 됐다 개들이 이용됐다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럼 목적어를 주어 만들고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day고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ere used
그러니까 지금 be used가 만들어졌습니다. be used, dogs were used. 개들이 이용됐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누구? people.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by people. people이 두 번 나올까 어색하긴 한데 일단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들은 이용됐다. 사람들은 개들을 이용했습니다.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들이 이용됐습니다. 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건 당연히 뭐 생략할 수 있어요. 어쨌든 be used to가 또 보이죠. be used to가 또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be used to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어떤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 오케이, left over가 뭐였습니까? left order over 남은 음식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dogs were used to eating leftovers. 이건 무슨 얘기냐? 개들이 이용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들이 뭐 했다? 익숙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used가 use의 세 번째 녀석으로도 쓰이지만 똑같이 생긴 used가 익숙해진이란 뜻도 된단 말이에요. 개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뭐에? 남은 음식 먹는데 익숙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일 때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전치사라 그랬죠?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일 때 be used to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to do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to do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뭐 하는 것, 얘가 to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에요. go to school 할 때 to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남은 음식을 먹다란 말을 넣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면에 여기에 개들은 이용됩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할 때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to 부정사의 부사형법이니까 이거는 앞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to 뒤에 to가 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이렇게 쓰면 이게 틀린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들은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이거는 개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뭐 하는 것에게? 남은 음식 먹는 것에게 익숙해졌다. 지금 여기 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얘 지우면 얘 지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게 똑같죠. 근데 해석해 보니까 개들이 이용된다라는 뜻이면 뒤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동된다니까 여긴 to do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해석해 봤더니 개들은 남은 음식 먹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to do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 때도 되니까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used가 사용된 건 뭐 이건 좀 구체적인가?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 집 개를 집 안에서 못 키우고 밖에서 키웠는데 지금은 더 이상 밖에서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sed to라는 뭐도 있다? 조동사도 있다 그랬죠? used to do 하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때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내 개는 밖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밖에 살지 않아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마치 얘처럼. 얘는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에서 음식을 집어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면 젓가락들이 사용되니까 chopsticks. 첩스틱이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당합니까? 한번 길어봐자 데이고 팩트니까 are used. 그 다음에 음식을 픽업 하다 to pick food up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뭔가 이용된다는 얘기고요. 나는 그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used to야? I am used to야? used가 익숙해지라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I am used to 뒤에 명사가 오면 된다 했으니까 명사 더 nois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m used to it. 나 그거에 익숙해. 그 다음에 그녀는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가. 이 뒤에 비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현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o 뒤에 used to가 조동사라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She is used to 이러면 틀린단 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 타는데 익숙하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왜냐면 used라는 익숙해진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될 거니까 I am used to.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 ride a bike죠. 그럼 I am used to ride a bi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I am used to ride a bik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used to 앞에 비동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고 ing가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려 한단 말이야. 정리하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비동사 없으면 아 이거 조동사구나.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고 얘랑 다르게 고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뭐 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게 나왔어. 사물이 나왔어. 사물이 are used. 아 어떤 사물이 이용된다. 젓가락이 사용된다. 왜? 음식을 집어들기 위하여니까 이건 to picking up이 아니고 to pick 뭐뭐 하고 to 부정사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cars are used to move fast.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자동차가 뭐 한다? 자동차가 뭐 한답니까? 익숙해진 겁니까? 이용된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she used to go there. 그녀는 거기 가곤 했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또 뭐 저랑 또 뭐 똑같이 설명하진 않겠죠. 비슷한 설명이실 텐데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이거 잘 들어두세요. 많이들 틀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불만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만족. 다시 내용 파악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야 티시 말고 미트 내놔 이랬던 얘기고요. 자, as a resul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as a result 쓸 수 있는 게 배웠죠? therefore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 쓴 것처럼 보이네. therefore나 또는 뭡니까? thus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다빈치는 lost his job. 그러니까 다빈치 was fired 이 말이죠. 해고당했다는 얘기죠. 다빈치는 lost his job. 다빈치는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는 뭐 as a result 눈에 띄고요. therefore나 doe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were unhappy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다빈치는 직장을 잃게 되었다. 말했던 점수 그대로예요? 어? 아무래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죠. 오케이. 4번 문장부터 9번 문장까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제 1473에 20살 먹은 다빈치가 wor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fluence of Italy 했고요. 그 다음에 셰프가 됐을 때겠죠. when he became a chef. 셰프면 주방장이니까 when he became a chef
when he became a chef, 같은 표현,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완전, 아, 그렇죠. 다빈치 성격 나왔죠. 나 하던 대로 안 할 거야.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일을, 이노베이션을 만들 거야. 그래서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메뉴를 completely하게 changed 해버렸어요. 그래서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a fish.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서 fish를 쓴 거부터, 메인 메뉴가 fish를 쓴 거부터 삐걱거리 시작하죠. With a few carrot slices. 주황색이 예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꽃도 막 씁니다. 보세요. 예쁘죠? 막 이러면서.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전시사 with 이런 거 뭐뭐를 사용하여. However, customers were un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o.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This is with big servings of meat. 그러니까 고기가 진탕 나오는 음식, 고기 내놔. 그래서 as a result, 다빈치 lost his job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음 문장은 그가 완전 책임자가 됐을 때 다빈치의 성격이 나왔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when he 로 시작하죠. when he took 시제 과거니까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take charge of 라는 수거. he가 뭐 했다? he가 changed 해버린 거죠. 저 다빈치가 change 됐다. 무엇을 더 메뉴를 어찌가 와야 되니까 어찌시답게 complete 말고 completely 하게 바꿔버렸다.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Da Vinci changed the menu completely. Okay, taking charge of the kitchen, he changed the menu completely. 됐습니까? 완전 바꿨다 했으니까 뭐 어떻게 바꿨는데? 어떤 음식 내놨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못 먹는 걸로 장식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 메뉴가 아닌 잘 별로 안 좋아하는 주 메뉴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he가 뭐 했는데, he가 made 했는데, 어떻지만 어떤 simple but artistic dishes 하고 있죠. he made simple but 형용사 하면 어떻지만 어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야 되겠죠? 뭐와 같은, 생선과 같은, 뭘 곁들인 전치사? with a few carrot. 저 a few 나왔으니까 복수형. 여기 carrot은 s 안 씁니다. 됐습니까? slice에다가 복수형 하죠. slices.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a fish. 여기에 fish는 셀 수 있는데 복수형으로 온 거죠. fishes 못한 거죠. 됐습니까? like 뭐뭐와 같은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오케이, 다음 문장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은 거죠. 어떤 식으로 changed the menu completely 했는지, 꽃을 사용해서 뭘 했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he가 뭐 했다? He even decorated what? some dishes. 뭐를 사용하여? with flowers. 이렇게 능동태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Some dishes were even. Some dishes는 they니까 they were even. 또 decorate를 당했으니까 decorate의 형태는 수동태 decorated. 뭐뭐를 사용하여 with flowers. 됐습니까?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은 커스터머들의 반응이 나오죠. 근데 커스터머들이 satisfied 했어요? unsatisfied 했어요? unsatisfied 했으니까 연결부사는 뭐가 어울린다? 연결부사는 however 이런 게 어울리죠. but의 느낌이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ustomers however 하죠. 그 다음에 customers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were unhappy. 됐습니까?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불만족했던 이유? Because customers 대신에 they were.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뭐뭐에 익숙했었다. They were used to. 됐습니까? 뭐뭐에 익숙했었다. 뭐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Dishes에.
됐습니까? This is, this is 인데 뭘 곁들인이니까 전치사 wish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많은 뭐 제공 many servings 대신에 big servings of fish meat m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고객들이 아 이게 뭐야 별로야 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이어지는 건 이제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뭐 누가 뭐 한 게 원인에 customers were unhappy 했던 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야 되니까 접속부사 뭐? 접속부사 뭐로 시작합니까? therefore thus 본문에는 뭐? as a result로 시작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빈치 was fired 됐습니까? 다빈치가 lost 해버렸다 his job을. 됐습니까? 20살의 다빈치는 너무 이노베이티브한 짓을 하다가 너무 많은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lost his job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심학습에서 뭐 언제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훅 찍어서 언제니까 since 이런 거 아니고 언제니까 in이죠. So in 1473, 20-year-old 다빈치가 worked 했다, 일했다, 요리사로서 as a cook. 그 다음에 어디에서니까 이번 전치사는 식당에서니까 at a restaurant는 restaurant인데 어디에 있는 in Florence, Italy. 이탈리아는 국가 형용사니까 올 자리가 못 되죠.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 있는 식당에서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as a cook으로서. 오케이. 그래서 그가 과거에 책임을 맡게 됐을 때니까 when he took charge of죠. the kitchen. 뭐 when이 되면 as가 안 될 리가 없죠. as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지가 뭐 해버렸다? 충전을 하진 않았겠죠. 체인지도 바뀌었죠. 바꿨죠. 더 메뉴를 어떤 바꿨습니까? 어찌 바꿨습니까? completely 하게 바꿔버렸죠. 완전히 바꿔버렸다. 성격 나왔다. 난 남들과 달라. 그가 만들었는데 어떻지만 어떤 simple but 아티스트는 아니겠죠. simple but artistic. This is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like fish 생선과 같은. 근데 뭘 곁들였는지 얘기하니까 이번 전치사는 뭐 with a few 단순화 했죠. carrot slices 됐습니까? 그래서 당근 조각들을 곁들인 생선과 같은 단순하지만 simple but artistic한 this is를 made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는 걸로 장식됐다. Some dishes were 아만 길어봤자 대이고 과거니까 were even 저 decorate 당했으니까 decorated 뭐를 사용하여 전치사 with 꽃을 사용하여 flowers. 그래서 누구는 customers 해야 되겠죠. customers는 반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으니까 접속부사 however were unhappy unsatisfied uncontented 아 참 discontented. 반대만 생각보다 좀 어려워. customers were unhappy 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얘는 안 되고 because가 되면 as도 되겠죠. because as since도 되겠죠. since customers were 익숙했죠. used to 뒤에 이 전치사 to기 때문에 바로 명사 나옵니다. this is는 this is인데 뭘 곁들이니까 전치사 wish죠. with big servings of meat 고기를 곁들인 음식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customers day는 뭐 대신 왔다 customers 대신 왔다. 헤이, 빠뜨린 건 지금 바로 만들면 되지 뭐. 뭐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죠? 헤이, 어디 갔어? 뭐 하나 빠뜨렸는데? 어디 갔어? 이씨, 별거 아닌 거 맞습니까? 빠트려서
customers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가지고 만족 안 했으니까 결과를 해야 되니까 뭐 therefore thus 써도 되고 원문인 대로 as a result죠. 다빈치가 뭐 했다? lost his job. 직장을 잃게 됐다. 다빈치 was fired. 그래서 as a resul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이고. therefore thus so 같은 것도 있었죠. so 다빈치 lost his job. thus 다빈치 lost his job. therefore 다빈치 lost his job.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덩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years later,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 10번 문장부터 시작되죠. 몇 년 뒤에 다빈치가 뭐 했냐? opened. 뭐 앞에는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어떤 직원으로 일한 거고요. 직원으로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제 지가 직접 경영하기로 한 거죠. 다빈치 워크드가 아니잖아요. 열었어요. 지가 개장했습니다. 지가 사장 된 거죠. A restaurant. 누구랑 같이?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겠죠. 뭐 Botticelli와 함께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쿡으로서의 쿡이 되고 위대한 쿡이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빈치 wanted to create a place. 그래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Where people could try. 뭐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다빈치's innovative food. 다빈치의 혁신적 음식을 try 해볼 수 있는 place를 create 하고 싶어 했었다. 아, 내 거 진짜 혁신적인데. 아, 이거 좀 진짜 사람들한테 뭐 맛보여주고 싶은데, 아, 먹어볼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 형광펜치를 할 부분들 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여기까지 한 호흡이네요. 한 문장이네요. and they가 생략됐죠. They가 put up, 알아둬야 될 수건 설치했다죠.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을 설치했고,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했고, and they made, 만들었죠? a uniquely written menu. 아주 독창적으로, 글씨가 아주 독특했단 말이죠. uniquely written menu. 됐습니까? 어찌 어떤 뭘 하고 있죠? 지금 여기 퐁당퐁당 그림 부리고 있는데요. 사인은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여긴 먹어봐야 되겠다. 형용사인데. 하지만 간판이 색칠을 합니까? 색칠이 됩니까? 색칠 당해야 되니까 ED형 형용사 왔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꾸밀려면 뷰티풀이 오면 안 되겠죠. 어찌 어떤 뭐 만들, 그러니까 어찌 어떤 뭐가 연속성 나오고 있습니다. and made a 어찌 어떤 메뉴 독창적으로 글씨가 쓰여진 마찬가지 메뉴가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painted도 사인을 꾸며주는데 입장 바꾼 어떤 시 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인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도 마찬가지 메뉴가 글씨를 씁니까? 아니죠. 글씨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PP형 과거분사 나왔습니다. 어쨌든 분사는 형용사니까 분사 꾸며주고 싶으면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부사가 어찌 어떤 뭐와 어찌 어떤 뭐 됐습니까? 데이는 뭐 다빈치 앤 보티첼리겠죠. 다빈치 앤 보티첼리도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 예술가죠. 브로버 뷰티풀리 페인티드 사인 어찌 어떤 뭐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을 설치했고 푸덥했고 and they made 만들었다. 독창적으로 아주 글씨체가 독특한 메뉴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몇 년 후니까 아직 20대겠죠? 20살 때 했는데 몇 년 뒤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20대였을 때 아직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believed, 믿었다. 완벽한 문장이겠죠 뭐. 생략할 수 있겠죠.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믿었다.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고마워하다가 아니고 뭡니까?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을 쓰였죠. 이거 appreciat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
다빈치 믿었다. That people soon appreciate his Da Vinci's creative cooking, innovative cooking. 됐습니까? 독창적. 얘는 동명사죠. Cooking은 요리, 요리하는 것. 뭐 그의 독창적으로 요리한 독창적인 요리를 진가를 appreciate 할 거라고 곧 appreciate 할 거라고 믿었다. However 같은 놈 또 나왔죠. 그 다음 문장에. 됐습니까? However, unfortunately 다 비슷비슷하죠. 불행하게도 that never happened.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호흡이네요. 됐습니까? 한 덩어리죠. 일단 전체 내용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뒤 몇 년 후에 lost his job 한 지 몇 년 후에 뭐 때문에 lost his job 한 뒤 커스터머들이 were unhappy 했죠. 고객들이 야 이 식당 음식 별로다 해갖고 직장을 잃었는데 몇 년 뒤에 아씨 그럼 내가 직접 하자. 다빈치가 opened a restaurant. 자기 혼자 돈 되기 힘드니까 좀 약간 멍청한 친구 한 명을 끌어들였죠. 호구.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 한 명 끌어들였습니다. 호구의 이름은 산드로 보티첼리. 야 투자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쫄딱 망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다빈치가 이런 것을, 이런 식당을 연 의도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식당 만들었다? 다빈치가 뭘 만들 건데? 이노베이티브 쿠푸드를 만들 건데 피플이 와서 뭐 해볼 수 있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플레이스를 크리에이트 하고 싶어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he put a beautifully painted sign. 간판도 딴 데랑 다르게 독특하게 아주 아름답게, 얘들 둘 다 예술가니까 간판 멋지게 그릴 수 있겠죠. And 또 글씨도 멋지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Uniquely written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이노베이티브하고 내가 낸데 이랬다면, 내가 이 정도 천재인데 사람도 분명히 곧 알게 될 거야, 다빈치 음식 짱이다 이러고 알게 될 거야 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겨요. 다빈치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Unfortunately, however, that never happened.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자 그러면 눈여겨볼 내용 보면, 일단 뭐 간단한 거 a few 뒤에 복수명사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몇 년 후에 라는 표현 통째로 a few years later 많이 나오니까 입에 붙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누구 이번에 뭐 윗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첫 번째로 누구누구와 함께입니다. 그 전에는 뭐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거였는데 이 윗은 뭐 누구누구와 함께죠. 뭐 들어가야 되겠니 할 때 알 거고, 전체적으로 윗이 참 눈에 많이 띄죠. 그러면 뭐 다빈치 대신 바꾸고, 다빈치가 장소를 만들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외 대신 쓸 수 있는 건 선행사가 들어갈 때 경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두 문장 했을 때 첫 번째 문장 다빈치 wanted to create a place and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the place죠. 그 장소에서.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나 at tha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돼. 얘는 안 되죠. 됐습니까? 관계되면서 that은 전차 싫어하니까. 난 굳이 난 위치 꼴도 보기 싫어 that 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that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and 넣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막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외워갖고 막 여기 where가 있다고 막 하고 있어. 어? 근데 선생님이란 이 사기꾼이 여기다가 은근슬쩍 뭘 쓰지 뭐 at이나 in 같은 걸 여기다 놓으면 여기는 where가 못 들어가는 거죠. that이나 위치가 오거나 생략하거나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 다른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생략까지 넣어버리면 he wanted to create a place at which people could try. he wanted to create a place that people could try at. People want to, he wanted to create a place, 생략해버리고,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그리고 where를 생략해버리고, where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a place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restaurant, 뭐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죠.
A place 뭐 해버릴 수 있다? 현재 문장에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야. He wanted to creat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특징이 없는 단어인 a place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novative, creative 계속 비슷하게 쓰이고 있죠. 됐습니까? 뭐 try란 동사를 사용해서 뭐 한번 맛보다란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는 뭐 다빈치 앤 보티첼리를 심었고 뭐 풋업이라는 수거 뭐뭐를 설치하다 풋업. 그 다음에 형태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의 형태들 주의하십시오. beautifully painted 뭐 여기까지 할까요? sign 어찌 어떤 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뭐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시자리에 어떤 시고 어찌 시자리에 어찌 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가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put up 하고 똑같은 이유죠. they put up and they made 니까 made의 형태 뭐 make도 안되고 to make도 안되고 설치했고 그리고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단어의 형태들 unique가 아니고 uniquely written menu 독특하게 그러니까 글씨체가 되게 특이한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기분 좋았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할 거야. 다들 다 내 음식 먹으면 아 다빈치 음식 너무 이노베이티브해 맛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기죠. 그렇습니까? 다빈치가 believed 여기 believed니까 여기에 will 오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시제일치 will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드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used to 조동사 used to 설명할 때 사실은 우드도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드가 지금 이 우드는 뭐의 무슨 형인데 will의 과거형인데 이거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우드도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하는 우드도 있고요. Would you help me 할 때 would는 will의 과거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의 would도 아니고요. would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는 뭐 그 많은 would 중에서 will의 과거형 시제일치 that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appreciat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진가를 알아보다 그렇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뭐 감상하다 이런 뜻이죠. his creative cooking 뭐 단어의 형태 이런 것들 요 동명사 ing 해야 되겠죠. 뭐 his creative dishes 해도 되고요. his creative food 해도 되는데 여기는 cooking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unfortunately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일이 그 unfortunately 뒤에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unfortunately 여기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that이겠죠. that 그런 일은 이거 해석하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겼는데 이 대신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됐습니까? 앞문장의 대절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창의적인 요리에 진가를 알아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식당이 뭐 해버렸다? 망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서의 꿈이 미래야 great 뭐가 되겠다는 꿈이 great cook이 되겠다는 꿈이 몇 번 좌절되고 있어? 두 번 좌절되고 있죠. 한 번은 직원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they were not used to 됐습니까? they were not used to fish 같은 음식에 they were used to 익숙했죠. 미트에 익숙해서 아유 뭐야 이거 맛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he was fired 해고당해버렸고요. he lost his job 했고요. 두 번째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티첼리 자네 이렇게 아름다운 요리를 본 적이 있는가. 보티첼리도 맞아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음식을 처음 봐. simple but artistic한 dishes는 처음 봐. 그럼 내가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파는 가게를 내면 어떨 것 같은가 보티첼리. 오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그래? 그럼 1,000만 원만 내놔. 공동 투자해갖고 막 이제 보티첼리랑 같이 뭐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 망해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죠? 다음 문장 몇 년 뒤에 다 오픈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그래서 a few years later, a few 뒤에 복수명사니 통째로 a few years later. 다빈치가 뭐 했다? 오픈도 했다. 무엇을? A restaurant를. 누구랑?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A few years later, Da Vinci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갑자기 까먹었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는데 왜 이러는지 나오나? 아, 만들고 싶어했기 때문에 해놨나요? 그가 다빈치가 그렇죠. 어떤 장소를 만들고 싶어했기 때문에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사람들이 그의 어떤 음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음식을 뭐 해볼 수 있는? try 해볼 수 있는 어떤 place를 create 하고 싶어 했다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다빈치 대신 온 he로 문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원했다? he가 뭐 했습니까? wanted 했죠.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to create a place 하고 싶어 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where people could try 맛볼 수 있는 무엇을 his innovative creative cooking foo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innovative한 food를 파는 곳입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으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다른 식당보다 그쵸? 그래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라는 문장이 다음에 나오죠 설치하다 뭡니까 설치하다? 설치하다 풋업이었죠. 그래서 어찌 어떤 사인, 어찌 어떤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가 뭐 했습니까? 데이가 수거, 풋업, 사인은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여기 어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어, beautifully, painting이야, painted야, painted sign. 그 다음에 end 나오고 데이 생략하고 그 다음에 CJH하는 메이드죠. 메이드 어 또 나오고요. 메이드 어 유니클리 리튼 메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빈치가 어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뭐 했다? 믿었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뭐 대절 나오고 시제일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believed 했다. 다빈치 believed 했다. 생략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 대시고요. CJH people would soon. 그 다음에 진가를 확인하다. appreciate his innovative cooking. creative cooking. 됐습니까? 다음 문장이 이거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접속부사. 접속부사 unfortunately, however 같은 거 나오죠. unfortunately, however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과거 시제에 생기지 않았다. that never happened 이거 있죠.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마우스 그래서 몇 년 뒤에니까 뭐 a few고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a few years later. 다빈치가 walked가 아니고 opened 한 거죠. opened a restaurant. 오케이. 어떻게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그래서 다빈치가 이런 오픈한 이유가 나오죠. because he wanted to create. 그거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place in which 가능하고 where 가능하겠죠. at which도 가능하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in이나 at이 있는 경우에는 it이나 at이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where나 in which가 안 된다는 거 which나 that이 돼야 된다는 거 뭐 what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끝에 in이나 at이 있으면 대명사 써야 되고요. in이나 at이 없으면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people could try 시제 일치 하우를 하라는 거 물어봤고요. people could try his creative, innovative 여기 아이가 안 보이네요. innovative 뭐 food 해도 되고 this is 뭐 다 가능하겠습니다. 다빈치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dishes. he는 뭐 다빈치 대신 왔죠. 이는 다빈치 대신 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장소? 이노베이티브한 푸드를 파는 장소다라는 거. 이노베이티브도 되고요. 자, 표시는 안 했네. 이노베이티브도 되고, 크리에이티브도 될 거고요. 뭐 비슷한 뜻을 쓰이고 있으니까, 여기선. 그래서 이노베이티브한 푸드가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데이가 뭐 했다? 푸드업 했죠? 무엇을? A beautifully painted sign을. and put up 하고 똑같이 과거형 made 했다. they put up, they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어찌 어떤 메뉴? uniquely written menu. they는 다빈치 앤 보티첼리겠죠. 둘 다 예술가의 경력을 나중에 쌓게 되니까 그림의 재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쉽게는 아니겠지만 남들 눈에 띄게 할 수 있었겠죠. 이제 팔짱 끼고 이제 탁 간판과 메뉴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될 거야 곧. 다빈치 believed that 생략할 수도 있고요. people 시제일치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진가를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다. But, however,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고 that은 사람 우리말로 만약에 우리말로 쓰라는 문제가 나면 사람들이 그의 독창적인 음식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영어로 쓰라 그러면 앞에 문장에 that 뒤에 거.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을 쓰면 되겠죠. 뭐 영어로 하느라 그러면 영어로 답 쓰라 그러면 이 that 뒷부분 쓰면 되고요. 우리말로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creative cooking을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결국 망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파트 부분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쿡이 아니고 화가로서의 커리어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다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숫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제발 내가 막 뭐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더군요.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영어 듣기에 숫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니. Okay. In the early 1480s. In the early 1480s. 1480 이렇게 읽는다 했습니다. In the early 1480s. 다빈치 began to work. 일하기 시작했네요. For Ludovico인가? Ludovico Sforza인가? 뭐, 이탈리아 말이라서 모르겠네요. Ludovico Sforza. In Milan. 마찬가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네요. 밀란에 살고 있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까 전에 1473년이었죠. 아까 전에 저 20살이었을 때가. 그러니까 7년 후에입니다. 7년 후라고 딱 집어서 7년 후는 아니네요. 1480년대 초기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뭐 1480년부터 1489년 사이에 어떤 시기인데 초기라고 했으니까 뭐 1485년은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1480년에서 1484년 뭐 요 전 요 사이에 초기 때 다빈치가 began to work 일하기 시작했다. For Sforza in Milan, 밀란에 있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요리사로서 일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됐습니까?
He was given. 받은 거죠. 이거 중개 절대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다빈치 was given. 받았다. Many different roles.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주었다가 아니고 받았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Like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그러니까 such as 썼죠. 여기서는 음악가, 화가, 그리고 기술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뭐, 그러니까 뭐 아까 very talented person이라 했죠. 다빈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다양한 거 많이 알았습니다. He was given, 다빈치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그렇습니까? 뭐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잠깐 뭐 하면 이제 한 뭐 1480년대 초기에 뭐 밀란으로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플로렌스, 피렌체였는데, 그렇습니까? 밀란에 있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인데 뭐 거기에서는 음악가나 화가나 기술자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풋은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여기에 워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책임을 준 게 아니고 he was also put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놓여졌다. 그에게 놓여졌다. In charge of the kitchen. 부엌도 맡겼네요. 도대체 뭘 보고 얘를 부엌이나 망해 먹었는데. 됐습니까? 스포르자도 좀 특이한 놈이지. 됐습니까? 여기에 얘는 계속해서 다빈치 대신 오고 있죠. 다빈치는 또한 was also put in charge of.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kitchen. 키친의 책임도 맡게 되었다. 오케이. 그렇죠? 아우 기뻤네요. 다빈치죠. 다빈치 was happy. 행복했습니다. 왜? 자, 요 부분 행복적으로 중요합니다. 줘서 기뻤습니까? 받아서 기뻤습니까? 다빈치가 줘서 또 다른 기회를 줘서 기쁩니까? 받아서 기쁩니까? 정정만 해줬네요. 다빈치가 줘서 기뻐요? 기회를 줘서 기뻐요? 받아서 기뻐요? 마음대로 해라. 받아서 기쁘죠. 또 다른 기회.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To pursue his passion. 그의 열정을 추구할 기회죠. 뭐를 향한? 요리를 향한 그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받게 되어서 행복했다. 됐습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돼서 행복했다라는 얘기합니다. 뭐 문법적으로 얘기할 게 많은 문장이네요. 18번은 다 또 다른 한 번의 기회. 뭐 이 이후로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이 시점에서 생각하기에 이 이후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이후로 또 기회가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어들을 쓴 거야. 언어도 아니고 디어도 아니고. 됐습니까? 또 다른 한 번의 기회 이런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최후의 기회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주 뭐 열정적으로 패시네틀리하게 했겠죠. 패시네틀리하게.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겠죠.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끊기가 좀 힘든 내용, 뭐 슬쩍 봤더니, 그쵸? 끊기가 좀 힘들어. 일단 여기까지 네 문장 살펴보고 나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요리사 그만두고 딴 일 하고 있는데, 밀란에 있는 스포르자 위에서 일해요. 1480년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어떤 요리를 할 역할은 못 받은 것 같았어. 16번만 읽었을 때는 요리 빼고 다 맡겼죠. 다양한 역할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문장 보니까 올소가 떠가지고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부엌 책임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다빈치는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패션 포 쿠킹이 있었는데 패션 포 쿠킹을 퍼스할 수 있는 찬스를 준 거야, 받은 거야, 당한 거죠. 받게 돼서 행복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내용 파악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뭐 몇 가지 뭐 in the early 하고 나서 염도가 나오면 뭐뭐 초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1480 여기 S 붙은 이유가 딱 1480년에가 아니고 1480년부터 1480뭐 초기라고 했으니까 1484년 요 사이 시기를 얘기한다. 어떤 뭐 동어 몇 년간의 그걸 걸치는 뭐 1970년대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197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연대 이런 말이 붙으면 그런 의미로 S를 붙였고 early를 쓰면 뭐뭐 초기란 뜻이고 반대말로 후기 말기 하고 싶으면 early의 반대말인 late을 쓰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began to walk. 뭐 여기에 뭐 to walk은 이제 직역죠. begin은 like 종종이니까 walking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walk for라는 거 이렇게 붙여서 익혀두셔도 되겠습니다. walk for 뭐를 위해서 일하다는 얘기겠죠. 뭐뭐로서 일하다는 뭐였어요? 뭐뭐로서 일한다. work as겠죠. 그쵸? 됐습니까? 어떤 작업으로 일한다 할 때 work as일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는 work for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전치사가 몇 개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for 여기는 뭐 동네니까 in. 그게 어렵지 않은 전치사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was given 입니다. he was given. 됐습니까? 그니까 뭐 그가 준 게 아니고 받았다는 내용으로 뭐 내용상 해석상 뭐로 바꿔 써도 되겠다? 이걸 써도 되겠죠. he took was given 대신에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되니까 he took many different roles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give를 당해서 준 거나 아니 받은 거나 받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쓰거나 똑같죠. He took many different roles. 됐습니까? He took many different charges. 됐습니까? role이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시고 역할이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뭐 like,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었는지 탤런트가 있었는지 보입니다. 음악도 잘했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도 관찰을 통해서 저건 어떤 원리로 생기는 일이야 이런 것도 잘 알아내는 사람이었죠.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이런 역할들입니다. 됐습니까? He was given 이란 수동태. 그가 주는 걸 당했으니까 받았다, 주어졌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동태 또 나옵니다. 아까 전에 he was given도 수동태였고 he was put 할 때 if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수동태냐면 put A in charge of B라는 수거 앞에서 우리가 단어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를 B, A에게 B의 책임을 맡기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 뒤에 뭐가 생겼냐면 by 스포르자가 생겼던 거예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거를 책임을 맡긴 사람은 누구야? 스포르자인 거죠. 그럼 바이 스포르자를 선생님 지금 왜 생각하고 있냐? 그거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능동태로 바꾸란 말이죠. 스포르자가 뭐 했다? 시제 과거니까 뭐 했다? 풋했다? 누구를 풋했습니까? 자 여기에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빈치, 스포르자 put 다빈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 자리 put A 자리에 힘 왔어. 뭔가 나머지 in charge of the kitchen. 이 문장을 지금 스포르자 put 다빈치 in charge of the kitchen을 수동태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put A in charge of B 했잖아요. 지금 스포르자 put 다빈치 in charge of the kitchen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다빈치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put은 뭐 세 녀석이 다 똑같으니까 얘는 두 번째 put이고 얘는 세 번째 put이라는 게 티가 안 나죠. 스포르자 put 할 때는 과거시 두 번째 put이고요. he was also put, 다빈치 was also put 할 때 put은 written이나 또는 뭐 그 아까 앞에서 given처럼 pp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은 사실은 또 뭐냐
아까 전에 책임을 떠맡다라는 수거가 나왔었는데 저 앞에서. 그러니까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하고 똑같은 거죠. 저 앞에 뭐에 책임을 맡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뭐 took charge of the kitchen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also took charge of the kitchen 하고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냐? 누군가의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게 됐다는 걸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려고 당하는 태를 쓴 거예요. He also took charge of the kitchen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was happy. 그 다음에 일단 요 전체적으로 중요하고요. 오케이. 이건 행복했는데 줘서 행복해서 한 거야? 받아서 행복한 거야? 받아서 행복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given 대신에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또 뭘 쓸 수 있는 거야? be giv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to take나 또는 get 해도 되겠죠. 뭐 기회를 얻다, get a chance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다라는 걸 가지고 받아서 행복했다 하려니까 지금 요 부분 be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be 기분만 보고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수동태라고 할 수 있죠? 수동태 앞에 뭘 붙여갖고 to 부정사 만들었는데 to 부정사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 꼬라지가 이렇게 to be 기분이 된 겁니다. 받아서 행복했다. He was happy to give가 아닙니다. 줘서 행복했답니다, 그건. He was happy to get, 얻게 돼서, 받게 돼서, to be given, to get, to take. 그리고, another도, 아니, 뭐야, other도 아니고, the other도 아니고, another도 in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얘기하려고, 다른 건 안 되고, another밖에 안 되다 했어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 그리고 또 투부정사 또 나옵니다. 잔치를 벌렸네 투부정사. 이번에 투부정사는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법이죠. 또 한 번의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추구할 기회, 따를 기회, to pursue his passion. 그리고 얘는 전치사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passion은 뭐에 대한 열정 이럴 때 뭐라고 한다? passion for라고 passion for, passion for art, 뭐 예술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열정. 그래서 passion만 익히지 말고 passion for 이렇게 익혀두세요. 뭐에 대한 열정.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그 1473년에 이 뭐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식당 열었는데 망했죠. 거기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얘기죠. 왜냐하면 다빈치가 워낙 능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고 너 대단한 엔지니어야, 대단한 인벤터야, 대단한 아티스트야, 웬 대단한 페인터야, 대단한 뮤지션이야 하고 있는데 유독 대단한 쿡이야 라는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아 나 요리도 잘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사람들이 몰라봐 주지? 이런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겠죠. 늘 품고 살았겠죠. 7년 넘게.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는 그런 그래서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 was happy to given. 받아서 행복했다. Another chance.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뭐 할? To pursue, to follow his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19번부터 그 밑에 부분은 이렇게 기뻐서 열심히 한 일들이니까요. 다음 사이클에 볼 거고요. 여기까지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부터 나오냐? 이제 1480년대 초기에 밀란으로 옮겨서 누구를 스포르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n이란 말로 시작하죠. In the early입니다. In the early 1480s. 뭐라고요? In the early 1480s. 다빈치가 시작했죠? 다빈치가 뭐 했다? began 했다, started 했다. 뭐, to work도 되고, working도 되는데, to work 했는 모양이죠. 뭐뭐를 위하여니까, 전수사는 뭐?
for Ludovico Sforza. 그 다음에 어디 있는 in Milan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n the early 1480s, Da Vinci began to work for Ludovico Sforza in Milan. 아, 다음 문장은 자 일하기 시작했다니까 도대체 뭔 일 했는데 어? 무슨 일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가 다양한 역할을 맡았는데 뭐뭐와 같은 이거와 같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대요. 그가 받았다를 수동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he was given으로 시작됩니다. 받았다. he was given. 많은 다양한 역할을 many different roles죠. many different ro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싶어 such as like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됐습니까?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오케이, 그 요리는 안 맡겼는지 알았는데 다음 문장에 요리도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태 하듯이 다음 문장도 또 수동태입니다. 근데 also가 들어가는 게 좋을 테니까 also는 not이 들어갈 위치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put A in charge of B를 put A in charge of B라는 능동태적 표현을 수동태로 바꿔서 he was also put이죠. in charge of the kitchen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put A in charge of B를 이렇게 수동태로 by Sforza가 생겼겠고요. 능동태로 바꾸면 Sforza also put him in charge of the kitchen 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떠맡겨짐이 싫었나요? 좋았나요? 좋았죠? 행복했죠?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는지 뒤에 붙여놨어요. 줘서 행복합니까? 받아서 행복합니까? 받아서 행복하죠. 뭘 받아서? 또 다른 한 번의 기회죠. 근데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추구할 기회죠. 뭘 추구할 기회입니까? 그의 열정, 뭐에 대한? 요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he was happy로 시작됩니다. he was happy. 왜? to be given. 됐습니까? to get another chance죠. another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할 chance? to pursue his passion이죠. 됐습니까? to pursue passion. 뭐에 대한 for cooking. 됐습니까?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은 문장이었어요. 뭐 요런 부분 왜 이런 게 있고 왜 PP가 왔냐. 받아서 기뻤고 뭐 another, other도 아니고 the other도 아니고 또 한 번의 기회니까 another. 형용사용법 추구할 기회. 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누가 추구할 수 있는 기회야? 누가 pursue 할 수 있는 기회야? 누가 라는 질문을 내가 왜 하는지 보세요. 얘를 절로 바꾸겠다는 거죠. 절로.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관계대명사 which he could pursue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chance를 꾸며줄 수, 아, 이건 쓰지 마세요.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뭐 했냐? passion for라는 전체이겠습니다. 뭐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he was happy to given. 받아서 또 다른 기회를 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chance는 chance인데 mor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예,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뭘 들어봤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언제니까 in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In the early 1480s, 다빈치가 began working, began to work. 둘 다 된다 했죠. like 종족이니까. 그 다음에 스포르차 로서가 아니고 스포르차를 위해서니까 for 스포르차 in Milan. 밀란에 있는 스포르차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르차가 여러가지 역할을 시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가 준게 아니죠. 여기에 희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스포르차입니까? 다빈치입니까? 자, 여기 남자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희가 누군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희는 뭐다? 다빈치죠. 다빈치.
그러면 다빈치가 다양한 역할을 줬겠어요? 받았겠어요? 받았으니까 여기서 동태 was given. 다빈치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그 다음에 뭐뭐 같은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on. on이 있으니까 on인, on이랑 어울리는 엔지니어 하면 되겠네요. 얘는 물어봐야 되겠다, 얘 분위기가. 그래서 히는 누구? 다빈치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스포르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빈치 대신 온 히. 그가 풋 한 겁니까? 풋 당했습니까? 또 위에 수동태 또 수동태죠. 또한 풋 당했다. In charge of the kitchen. 뭐에 대한 책임? 부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떠맡은 게 행복했고, 왜 행복했는지, 기회를 다시 얻게 됐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He was happy. 행복했죠? 뭐 하게 돼서 받게 되어서니까, to be given. To get. He was happy to get another chance. 됐습니까? 챈스는 챈스인데 뭐 할 기회, 추구할 기회,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전치사 뒤에 다른 형태 아니고 요리하는 것 동명사 형태 봐야 되겠죠. He was happy to be given. 받아서 행복했어. Another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chance. Chance to pursue. 추구할 기회. 어떤 기회? 추구할 기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다음 문장까지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을 하는 게 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문장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냐면, 이 문장을 빼놓고 꺼내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보이네요. 해석상, 내용상. 자, 뭐라고 해석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20번 문장하고 그니까 19번 앞하고 뒤 때문에 얘기한 거야. 19번 앞문장 내용, 18, 뭐 17 저 위에 거하고 밑에 있는 20, 21 내용 때문에 19번 문장은 이 문장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문제 내기가 좋은 그런 문장인데, 왜냐하면 19번 문장 해석하면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이렇게 얘기하고죠. 다빈치는 뭐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창의적인 어떤 요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밑에 20번 문장은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1이 되면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됐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efficiently 말이죠. He wanted to cook efficiently 말이야. efficiently. 그는 뭐 하고 싶어 했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 했다. 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건 어찌 요리하는 거야? efficiently의 뜻은 뭐겠다? efficiently 어찌? 이 뜻이죠. 알겠습니까? efficiently. 이, 고, 궁삼이면 사실 알아야 될 단어야, efficiently 같은 단어는 이제. efficiently. 그니까, he wanted to coo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요리를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 했다. 자, 19번 문장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냐는 문제가 그래서 왜 나오냐? 앞에서 18번 문장은 뭐였냐? 다시 한 번 더 요리를 향한 내 패션을 펄스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돼서 행복했다는 얘기였고,
20번 문장은 다빈치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 했대. 그러니까 19번 문장이 18번하고 20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19번 문장이 그는 뭐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었다? 요리만 하는 게 아닌 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됐습니까? 19번 문장의 위치가 왜 여긴지 이해됩니까? 요리만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요리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18, 19, 20은 요렇게 순서 됐습니까? 글의 순서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접속부사를 가르쳐주면 접속부사라는 게 나오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순서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글의 순서. 21번 문장은 뭐냐? Thus. 그래서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러니까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efficiently 할 수 있게 efficiently 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기계 장치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위해서 invented. 됐습니까? 그러니까 21번 문장의 특징은 thus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라는 얘기, 얘 대신에 더즈 대신에 저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뭐냐, 이 문장 20번 문장에다 뭐만 붙이면 돼? because만 붙이면 돼. because 다빈치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심표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부엌에서 사용할 새로운 기계 장치들을 발명했다. 그러니까 20번 문장에 because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does, therefore, as a result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18, 19, 20, 21 됐습니까? 뭐 22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요렇게 순서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글이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기회 갖게 됐어. 너무 행복했어. 그럼 열심히 요리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19번 문장은 18번 문장 때문에 당연히 했을 일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 19번 문장이.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뭐 뭐까지 했는데 발명품 만들었어. 발명품 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9번 문장 다음에 원래는 21번 문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요리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뭘 만들었다? 기계도 만들었다. 근데 그러니까 20번 문장은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어? 19하고 21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왜 만들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기계 만들었는데? Because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글의 순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클래스 카드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할 기회를 받아서 행복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는 열심히 요리를 했다라는 문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요리를 막혀 크리에이티브 디시스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he didn't stop at이라는 수가 나오죠. he didn't, 다빈치 didn't stop at 됐습니까? 어디에서 자 전치사 at 나왔으니까 요리하 는 것 할 때 쿠킹 돼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at 뒤에 쿠킹 크리에이티브 디시즈 됐습니다. stop at이라는 수거 외워두셨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뭐까지 했는데 자 다음 문장이죠. 원래 그래서 new machines를 뭐 했다? invent 했어. 왜 invent 했는데? 그가 뭐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뭘 원했기 때문에?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했기 때문에죠. easily 하게 요리하고 싶어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요리하는데 너 요리해! 그러면 요리만 할 생각 하냐, 보통. 근데 그게 아니고, 믹서기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왜? 훨씬 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he wanted to cook이죠. 어찌, 자, 다음에 어찌씨 와야 되는데, 어찌씨.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전부 다 형용사에 ly 붙여서 어찌시 만들어놨죠. 그리고 훨씬 뭐 much more quickly, even more quickly 뭐 이런 거 아시죠? far more, a lot more, still more.
그래서 다음 문장이 does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does he invented로 이어지는 거. does he invented. 그래서 그가 발명했어요. does he invented. 됐습니까? therefor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의 순서가 중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뻤는데, 기뻤으면 요리나 열심히 할 것이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라는 문장 나오죠? 그래서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밖에 안 되죠. creative dishes. 요리, creative dishes를 cooking 하는 것에만 멈추진 않았다. 그래서 because he wanted to cook much more, 어찌 and 어찌 quickly and easily. 오케이. 그래서 뭐 본문엔 does죠. does he가 뭐했다? invented 했다.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래서 doe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o도 있고 therefore도 있고 as a result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단어 알아두면 좋은데요. 뭐 고일 때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consequently so therefore as a result consequently 이게 전부 다 consequently 뭐 단어의 뜻은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consequently as a result therefore so thus 원인과 결과죠. 훨씬 더 efficiently 하게 요리하고 싶은 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어질 부분은 이제 어떤 뭐 뭔가 그러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 자연스럽게 어떤 발명품이 있었는지 뭐 하는 introduce, introduction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소개하는 표현.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칠과도 슬슬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수업에 있는 것들 복습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